안에서 누가 봐도 캐세온 벨기언스가 예스로를 앞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팀은 다릅니다. 예스로 서기 선수와 신대근 선수가 만들어낸 하모니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다른 승리를 만들어냈지 아니면 박정석과 김재덕의 승리를 이끌어냈지. 세 번째 팀 한디발입니다. 자, 세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KTF 매직앤스의 진영입니다. 적은 임재덕 선수의 진영입니다. 6시 멀티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노란색 프로토스 박정석 선수는 12시에 세금 결패했습니다. 자, 가로 방향을 가로 지르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바로 이스트로의 서기 선수 프로토스입니다. 녹색, 셋이, 또 하나 남은 지역, 신대근 선수의 하얀색 저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가 서로 엇갈리게 됐죠. 네. 서로 뭉치기도 어렵고 초중반부터 저글링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위치가 걸려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질럿과 저글링이 어느 쪽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당히 좀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막 그 저그끼리 프로토스끼리 붙어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무리하게 태클 올리면 바로 입구 캐논러시 들어와서 입구 막혀요. 네. 승리의 조합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이 네. 이 두 선수가 승리를 거뒀을 때는 9번 중 8번이 KTF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88%의 확률로 임재덕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승리가 네. 팀의 승리와 직결되었습니다. 단순한 팀플의 1승만이 아닌 그날 팀의 승리까지도 이끈 바로 승리의 조합, 뽕짝 조합, 임재덕 박정석 선수의 조합이죠. 네. 자, 서서히 이제 오버로드가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자, 프로로 장사할 서기 선수, 임재덕 선수의 진영 5시를 살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저그들끼리 상당히 좀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죠. 초반에 공격적인 움직임은 없고요. 예, 지금 상대방이 빠르게 스퍼니플을 그래도 자신에 비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굳이 스퍼니플 따라가지 않고 신대근 선수가 배짱 부렸습니다. 네. 두 번째 처리를 먼저 건설하면서 보다 더 부유하게 시작을 하겠다는 의도네요. 네, 확실히 지금 이런 위치에 걸렸을 때는 저글링 질러서 힘 줘야 돼요. 그래서 센터 잡고 가야 됩니다. 네. 그냥 입구 막 좁은 언덕 입구로 저글링이나 입구 성큰 혹은 질러 세워가지고 수비하겠다라는 방식 자체에 대한 파일법이 최근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맞춰가면서 태클을 올려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저 오늘 뭐 수요일 낮 2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저희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대학교 각 대학교들이 방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말고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팬들이 네. 현장에 또 가득 계시네요. 네. 믿음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시즌 막바지라서 저희만큼이나 많은 팬분들 역시 이 현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무대를 보시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대근 선수는 3회 처리 양 선수 모두 갔죠? 네. 그래도 뭐 저글링의 스피드업 되는 타이밍은 신대근 선수가 더 빠르겠네요. 약간 붙여서 해처리를 펼쳤을 뿐 위치만 다를 뿐 일단 해처리 세 번째까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양팀 저그 임재덕 선수와 신대근 선수입니다. 자, 게스트 제출하고 있는 11시 지역 역시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서기 선수 코어 선까지 그러니까, 초반 출발은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프로토스가 또 저그가 테크트를 타야지 프로토스가 테크트를 타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양쪽 모두 드라군 위주의 생산과 그리고 드라군 앞에 저글링이 호위해주는 형태의 기본 백맥 싸움이 지금 예상이 되네요. 네, 일단 저그가 저글링이 많아야 돼요. 지금은요. 보통 한디발 어땠습니까? 저그가 원의 처리 레어 많이 가니까 프로토스 3, 2게이트, 3게이트 쭉쭉 뽑아서 센터를 호령했는데 지금은 위치상 입장이 바뀌었어요. 프로토스 3 눈치 보면서 테크 올려야 되고 그리고 저그가 절대 저글링 숫자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한쪽이 2대1로 투칼라를 맞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보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박정수 선수는 입구 쪽 이제 배터리까지 소환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KTF 매디겐스가 똑같이 저글링과 드라군을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일단은 지금 가스를 꾸준히 한 개 한 개씩 채취하면서 네. 추후를 도모할 생각이고 그냥 수비적으로 양쪽 모두 조금 더 수비적으로 지금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신대근 선수 위에 저글링들이
중앙적을 떠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 임재덕 선수의 방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보내야 될 신대근 이렇게 3해처리 저글링 싸움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세어 나오면 스포어 컬러니가 강제될 수밖에 없고 뭐 양쪽 다 커세어이기 때문에 이제 커세어끼리 싸움을 전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오버로드 한두 마리 잡히는 게 저글링이 진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지금 저글링 야, 저 일단 언덕 밑쪽에 굳이 내려올 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임재덕 선수 좋았고 게다가 오버로드 하나 잡아주고 예 지금 이 프리가 이거 그냥 이 저글링에 밀릴 수도 밀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자 올라가 준비합니다. 기세 일단 잡은 신대근 선수.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컨트롤을 잘해줘야 되고요. 야, 어차피 조금 있으면 챔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임재덕 선수는. 네. 단순히 커세어로부터 오버레드를 지켜내기 위한 예 챔버가 아니었어요. 임재덕 선수가 조금 더 가스를 오래 처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글링에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자 포지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 11시죠 박정 선수인데 네. 저번에 다시 한번 충원되고 있거든요. 8시 질럿이 이제 올라갔죠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3의 처리가 빠른 저글링 물량이 신대근 선수가 훨씬 많은데 한번 잘못 싸운 것 때문에 지금 임재덕 선수가 지금 큰일 났어요. 야, 신대근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서큐도 깨졌고 일단은 좀 급격히 네. 5실점을 네. 위험해 봐였습니다. 게다가 뭐 박정 선수 초반에 뭐 질럿 수비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실드 배터리 사실 거세어한테도 도움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근데 네. 우리 편이 없으면 혼자 거세어로 신 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 생선대 병력으로 좀 더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아 아슬아슬 해처리 지키는 네, 지금은 이미, 지원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미 본물이 터졌어요. 지금은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 그냥 물밀듯이 저글링이 쏟아져 내려오면 임재덕 선수는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정석 선수는 서포트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됐고 나오는 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라바를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 이재용 막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재용도 아... 커세어를 투스타 게이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막을 수가 없고요. 네. 네, 커세어로 7시 오버로드를 네.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경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팀플을 할 때 같은 시간이랑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밀린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고통이 분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순수하게 1대1 하다가 이렇게 쑥 밀려버리면 임재덕 선수가 너무 미안하죠.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예, 그 어떤 패배보다도 가슴 아플 거예요. 일단 채버가 있는 것을 깜빡하고 그만큼 지금 경기가 긴박감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아니면 공업, 방업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저글링 올인하면서. 자, 저글링. 일단 5시를 두드리는 저글링 놔두고 박경석 선수 11시적으로 한번 살짝 한번 노려보는데요. 투스타게이트를 쫓아가는 같습니다만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해처리 자체가 3개 완성이 되고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좀 그 느렸을지 몰라도 공업이 빠르면서 임재덕 선수가 좋을 수 있는 어떤 그 칼자루는 쥐고 있었거든요. 네. 야, 그런데 예. 한순간에 이 저글링 뛰쳐나가려다가 그냥 막히는 바람에 오히려 샌드위치처럼 저글링 잃고 딱 끝나 물량에 그냥 끝나버렸네요. 예, 그냥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임재덕 선수가 예, 정면자에게 막혀있게 되면 묵혀있으면 안 돼요. 묵혀있으면 안 돼요. 예. 아 결국 임재덕 선수의 5시 아웃이 됐고요. 이것은 박장선 선수가 굉장히 잘 싸워줬는데 네. 임재덕 선수가 뛰쳐나온 이유는 같은 팀의 최대한 커세어이기 때문에 입구가 막히게 되면 못 나갑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쯤이면 나가도 되겠지 하고 예, 나가다가 네. 정말 신대기 선수의 저글의 합류와 배치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대방의 컨트롤에 정말 한번 크게 당하고 말았죠. 석유 선수는 이제부터 드래곤만 추가시켜줘도 돼요. 리본 자 다시 한번 네. 올라갈 준비를 하나요? 언덕 위쪽까지 올라왔죠. 저글링들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최진 예스로와 세번째 세트를 순식간에 가지고 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저글링 교전 상대편의 그 교전을 승리로 이끈 신대건 선수의 그 기세가 끝까지 유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상대방보다 스포닝이 아니라 해처리를 먼저 건전했기 때문에 추가 저글링도 조금 더 많았었고 그것을 적절하게 공격적으로 활용한 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약간의 그 시간의 우위를 신대건 선수의 저글링이 100% 활용을 했습니다. 결국 임재덕 선수 방식을 물리치고 이 부분까지 좋은 분위기 이끈 예스로가 세 번째 등장을 줬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바로 이지호 감독의 엔트리거든요. 연패를 끊고 연승을 만들어놓고 삶을 하는 이지호 감독의 마음이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자, 세 번째 세트 서기 선수와 신대근 선수가 잡아줬습니다. 스코어는 다시 한번 벌었습니다. 예스로가 캐터 베리안스 상대로 2대1로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